them all! Gooma Yushu, Kamiya, and Baker will not go quietly into the night! Form is temporary! Baker is forever! Oh my god! 1万430之初，我就知道我们终究会在总决赛相遇。 虽然许多人觉得你们是世界上最伟大的队伍，但是即将到来的决赛将决定谁才是真正的至尊王者。我们彼此都在角逐第三个季中冠军赛的奖杯，但我们一定会将这次的冠军收入囊中。我们才是真正的季中冠军赛之王。 2022년 MSI 결승전에서 T1과 RNG가 만났었습니다. MSI에서 최고의 메타픽을 크게 보며 탑 라인은 그웬과 갱플링크, 정글은 오공 디에고, 미드는 아리 르블라, 원딜은 루시안, 서포터는 노틸러스 레오나 라칸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결승전답게 메타 챔피언을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뱀픽 수싸움을 벗는데요. 선픽이었던 T1은 그웬을 가져갈 생각으로 잭스를 금지시키자 눈치챈 RNG는 곧바로 그웬을 금지하고 Now, tip for tat, Jax gets banned, so you ban out the Gwen, kind of knowing that's where they're heading. 그리고 르블랑도 금지시키면서 오공과 아리가 풀렸습니다. Wukong and Ahri are two main points of focus here for T1. T1은 고민 끝에 오공을 가져가자 RNG는 아리를 가져간 다음 카이사가 나올 것을 대비해 오공과 카이사의 진입을 받아치기에 탁월한 자야를 선택했습니다. T1은 아리 상대로 받아치기 좋은 리산드라와 갱플랭크를 가져가서 아트록스를 금지시켰고 RNG는 아리와 궁합이 상당히 좋은 미에고와 갱플랭크 상대로 초반 라인전은 불리하지만 7레벨 이후 황금장어가 나오면 라인전이 유리해질 수 있고 판타 능력이 뛰어난 나르를 골랐습니다. RNG는 초반 라인전이 약한 나르를 풀어주려 합니다. 그러면 너 레드 안 먹었다라는 그런 위치 알렸고 통통! 근데 이거는 네. 아 미드 한번 지화장에서 띄었는데 그거 정화 네. 걸면서 킬과 보는 위험한데요 방타! 제우스를 자르고 빠지자 오너가 급하게 탑으로 달립니다. 여러 가지가 네. 교차되는 것 같은데 공이 한번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전멸 없는 나르를 지금 오너가 한번 들어가면서 네. 잡았는데요. 네. 그리고 더 봐야 됩니다. 빈을 잡아내면서 양팀 정글러들은 1킬씩 가져갔고 웨인은 다시 한번 탑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자, 요거 들어가고요. 요거. 아, 봐야 됩니다. 알거든요. 제우스 알죠? 안다는 거 안다는 거. 먼저 메가다른 빛이 바뀌었고요. 이거는 조금 창피 것 같은데요. 버티기 전에 친구가 오기로 와! 그리고 페이커가 도착하면서 탑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웨인은 또다시 탑으로 향했는데요. 느낌이라서 서로 계속 예. 나 웨인 출발했어요? 그래도 무빙으로 피했어요. 예, 여기서부터가 아, 이거는 있습니다만 이번엔 빈이 킬을 먹으면서 나르는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때 오너와 함께 킬각을 본 페이커. 네. 만년설이라고 일단 만년설이 자 오너가 차오도 그냥 차오도 약간 버티는 뭐 느낌이죠. 네. 그렇죠. 차오도 약간 버티다가 쓴 느낌이라 그리고 진짜 오히려 역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오너가 잘린 사이 바텀에서도 교전이 있었는데요. 바텀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구마유시가 갈라를 솔킬 냈습니다. 가져와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와 3개지 버티고 이게 비에고가 지금 10화자가 나온 비에고가 계속해서 때리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빠지기만 하면 미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오가 본인이 엇박으로 쓰면서 상황을 만들었고 여기서 진짜 그나마 네. 와 이걸 진짜... 끌어들여가지 이걸 잡았는데 이걸 끌어들였네요 진짜. 그리고 얼굴에다가 꼈자 황금장어를 띄운 비는 제우스에게 싸움을 걸어봅니다. 움직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제우스도 탑에 네. 싸우고 있고요. 탑에 너무 맞으면 또 아파요. 빵빵빵빵 가라 3일체가 뜬 제우스에게 솔킬을 따이게 됩니다. 10분에 8킬이면 큰 위쪽 시야를 먹는 캐리어와 오너 큰 싸움을 회피했던 이유가 일단 때마침 미니 시야를 먹으려고 내려오는데요. 이런 것도 말고 이거 전멸 없는 사람하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잡아요. 이거 잡아야죠. 점프! 그렇죠. 느껴버리면 가라! 가라! 잘 갈려요. T1이 계속해서 RNG를 압박하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번 가봅니다. 카르마가 밍이 보이네. 또 네. 밍이야? 또 밍! 그러니까 카르마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네. 이게. 자 웨이킬리아 만났죠. 물렸고요. 웨이가 먼저 세이브 시카드 일단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자 여기 피하고요. 한번 피하고요. 네 오너가 한번 물렸고요. 네 이게 오너가 지금 이제 제우스의 화약통이 들어갔어요. 오너! 오너 전사! 아 이거는 나르가 카이칭 중? 그렇죠. 이제 구마유시가 들어왔고 제우스도 위험해 보였어요. 나 도망! 아니 이거 더 잡히면 난리 나는데요! 이거 더 난리 나는데요!
오너와 제우스를 자른 RNG는 바론으로 달리는데요. 달린 가운데 오너가 없어요. 아니 이게 카르마 쪽에 약간 어그로가 너무 많이 갔나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힘을 더 많이 쏘았는데 오너 없는 건 상대편 쪽으로 바론을 노리는 거잖아요. 이게 니산드라 지크스 중이 있긴 한데 예. 방역 딜로 상대랑 한 번에 패가 잡는 정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페이코의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커가지고 아 그래요. 반응 좋았어요. 시간 끌기, 시간 끌기. 마리가 밀고 페이코 이제 들어가야 돼. 지금은 들어가야 돼. 어떡합니까? 지금은 들어가야 돼. 지금은 들어가야 돼. 페이코 들어가서 전화 대박. 지금까지 그리고 또 뛰어가서 쫓아가자. 쫓아가서 막다. 그리고 해외 해설진들의 반응입니다. Duma Yushi, Kamiya, and Baker will not go quietly into the night! Form is temporary! Baker is forever! Oh my god! T1! 예! 잡아! 웨이 잡으러 갈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잡아! 아 강화! 3대5인 상황에 페이커의 엄청난 이니시와 구마유시 캐리어의 연계로 T1은 한타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전체 로마 잡도 현태직 겹바닥 확 겹바닥 아니 과연 또 아무거나 아 좀 강하게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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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있어요. 어 페이크 보는 중 약간 어디 같게 눈치 싸움 서로 막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페이크가 순간 이거는... 이동이 있어서 순간 이동으로 그리고 추격 안 끝났어요. 어 마법공화 전류장을 타고 일단 보인다. 오고 이거 왜 이해 진짜 좀 어렵겠네요. 네 번째 용을 두고 대치 중입니다. 나 그냥 붙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런 대치 자체가 티원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쵸, 구마유시가 구마유시가 매혹에 맞았는데요. 그때 페이커의 이니시의 한타로 이어집니다. 호기 안 돼요, 호기 안 돼요. 잠깐만요, 예,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히터링 달려있어가지고 내가 나른 상태. 그리고 가라, 뛰어 들어가. 알아서 그리고 와, 오공 대박. 와, 신난다. 네. 일단 신난다. 신나고. 그렇죠,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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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비대로 나면 바로 신나. LCK 신난다. 신난다. 터지면 못 말아요. 진짜는 MSI 가자. 그래서 드래곤이고 뭐고 간에 진짜 예. 가자. 자 이거 진격 어떻게 하죠? 예. 자 이거 20초 남았습니다. 20초? 30초.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리가 지금 귀환 눌렀어요. 예. 아리가 아리가 아, 늦어요. 늦어요. 아리 늦어요. 예. 자 지금 이거 평소에 늦게 와. 깨버려라. 그렇게 그냥 시선 끌이면 돼. 시선 끌이면 돼. 그냥 가고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닉도 잡아! 구마유시 간다! 지원! 어떻게 됐어! 결국 2022년 MSI 결승전 두 번째 경기는 페이커의 엄청난 이니시로 T1이 승리합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해외 해설진들은 페이커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페이커는 영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